안녕하십니까. 수학 기말 과제를 발표할 강희입니다. 첫 번째로 적분, 두 번째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적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적분 중에서도 적분의 정의, 미적분과 미분과 적분의 관계, 적분의 종류, 적분의 예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적분입니다. 적분은 왼쪽 상단에 보이는 사진처럼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적분은 오른쪽에 보이는 식으로 표현하고 x를 a부터 b까지 변화하면서 fx에 dx를 곱한 것을 전부 합쳐라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미분과 적분의 관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분과 적분은 역전산의 관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y는 3x제곱 더하기 1을 적분하면 y는 x세제곱 더하기 2x가 되고 다시 이 식을 다시 미분하면 원래의 식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적분의 종류 중 대표적인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분은 미분의 영영산으로서 정의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라지 fx를 미분하면 원래의 식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위에 보이는 식처럼 fx를 적분하면 라지 fx 더하기 적분상수 c로 표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정적분은 닫힌 구간에서의 함수의 그래프 혹은 좌표축 따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의 일종으로 정적분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모양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분의 예시입니다. 저는 적분의 예시로 심박출량을 들고 왔는데요. 심박출량이란 단위 시간당 심장박동에 의하여 심장 밖으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을 뜻하는데요. 이때 염료휘석법이라는 계산 과정에서 적분이 활용됩니다. 염료휘석법의 계산 과정을 설명하자면 주입되는 염료의 양을 A라고 하고 염료가 없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며 대동맥에서 감지되는 시각에서의 염료의 농도를 CT라고 하면 심박출량은 화면에 보이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적분학의 정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함수를 구별하는 개념과 함수를 통합하는 개념을 연결하는 정리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1에 대해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지 fx를 미분하면 미분한 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식을 풀었으면 대괄호 안에 있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때 A에 관한 식은 제거됨으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곱하기 x부터 x 더하기 h까지 ft를 적분한 식이 나옵니다. 이때 h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는 x로 가고 c는 x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c라는 값이 나오고 즉 라지 fx를 미분한 값은 스몰 fx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입니다. 라지 fb 빼기 라지 fa를 각각을 함수 tb 더하기 적분상수 c, ta 더하기 적분상수 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분상수가 제거되고 이 식은 함수 tb 빼기 ta로 표현 가능합니다. 이 식을 좀더 풀었으면 이 밑에 식으로 표현되고 이때 a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은 0이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ft를 적분한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라지 FB 빼기 라지 FA는 A부터 B까지 정분한 값으로 증명됩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적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삼각함수가 기본인 형태일 때와 분모했을 때, 그리고 거듭된 곱 형태일 때등 각각의 형태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이때 적분이 쉬운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삼각 함수, 지수 함수 순서대로 하면 보다 편리하게 풀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각 함수의 적분의 예시입니다. 우선 사인은 미분할 때와 반대로 코사인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적분 함수 시를 붙여준 값이 나옵니다. 반대로 코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붙고 사인에 적분 함수 시를 붙인 값이 나옵니다. 사인과 코사인과는 다르게 탄젠트를 적분하면 미분한 값과는 전혀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삼각함수에 x 대신 다른 함수를 대입하여 적분한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